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국민연금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를 중심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낮췄습니다. 기업 분석업체 CEO 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상장사 가운데 국민연금이 5% 이상 투자한 종목은 265개로 1년 전보다 10개, 2년 전보다는 49개 줄었습니다. 삼성전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유 주식 가치는 지난해 말 41조 175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1%가량 감소해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어 LG화학과 셀트리온, NC소프트 순으로 보유 주식 가치와 지분율이 줄었습니다. 반면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 가치 증가액 1위는 신규로 사들인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.